기업이 돈을 잘 벌어요. 문제가 안 돼요. 잘못되더라도. 잘못되더라도 언제나 팔 시간을 주고요. 돈을 잘 벌잖아요. 그죠? 마스크 만드는 회사잖아요. 둘다 다. 오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괜찮지만, 아이, 뭐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감자 기업이니까 잘못 또 물려가지고 또돈 날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물려가지고 상한가 나간다고 이런 거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부실 기업이니까 상 나간다고 좋아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건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아, 이런 건 들고 가면 뭐 잘못될 일도 없어요. 그죠? 그죠? 왜냐하면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니까. 뭐 이번에 자 이게 다 과거에 이게 에볼라 바이러스. 그죠? 이거. 그것도 뭐죠? 사스. 다 이거 그때 나갔던 거예요, 이거. 이거 얼마나 갔어요? 상한가 네 번, 상한가 네 번이에요. 별볼 일 있었냐고요. 근데 이게 사서 그냥 묻었어도 돈을 지금까지 뭐 묻었어도 지금 2015년에 묻어 갖고 왔어도 수익은 괜찮아요. 이게 망할 기업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 218%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이면 얼마예요? 5, 4, 40%씩 준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뭐상 먹는다고 이거 들어가서 먹으면 뭐할 거예요? 갖다 들고 있다가 그냥 감자 돼갖고, 감자. 10대 1 감자. 빵. 우리 의련이 여기서 들고 왔어, 저한테. 위험합니다. 빨리 팔고 도망가요. 이때가 언제더라? 여기였었나? 그래서 들고 와서. 위험합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그랬더니, 여기 맞나? 여긴가? 여긴가 보다. 여기서 들고 와서 그랬어요. 야, 빨리 도망가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아, 여기구나, 여기.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랬더니, 아, 위험해요? 빨리 팔아요. 그랬더니, 야, 갑자기 강가 퍽, 감자! 그래서 감자탕 먹고 박살 난 거지. 아, 상 나가면 뭐래? 감자 먹었는데. 그죠? 상 나가면 뭐할 거냐고요. 상 나가면 뭐 하냐고. 감자 먹다가 박살 내버렸는데. 그냥 여기서 차트가 이쁘다고 이걸 가서 왕차. 빨리 팔아요. 그랬더니. 팔아요? 왜요? 그랬더니. 부실 기업이야. 위험해. 그랬더니 감자에, 감자 밟혀 나가니까 그냥 확 떨어져가지고. 아휴. 기업 분석을 안 해서 그래. 차트만 보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기업을 봤을 때 그냥 영업이 한 푼도 못해. 맨 그냥. 시뻘개 가지고 뭐 했어요? 감자탕 먹은 거지. 그래서 큰 수익을 위해서 좀더긴 안목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종목을 갖고 가야 저런 감자도 안 당하고 현대상선에서 물리지도 않고 좋은 기업을 갔을 때 부자가 되는 것이지. 단기 뭐 오늘도 뭐 잘라 먹어서 뭐 해서 뭐 부자 되는 겁니까? 부자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맨날 하다가 원위치 되고, 맨날 하다가 조금 번다고 벌었다가 또 원위치 되고. 정말 잘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거의 다. 왜 돈을 잃고 제 방에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사서 꾸준히 들고 가면 부자 되는 거예요. 맨 부실 종목 추천하고 차트로 뭘 했다고 무슨 차트가 반맥이 줍니까? 차트가 반맥이 줘요? 좋은 기업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 지금 꽃이 피기도 전에 잡초를 빼서 잡초를 키우고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많이 갔다고. 내가 볼땐 너무 많이 올라갔대. 그리고 빼다가 뭐요? 이돈 빼다가 어디다 가서요? 산데 가서 잡초 가서. 저런 거 주죠? 깨끗한 나라 이런 잡초를 사고 있어요. 상 먹겠다고 잡초 샀다가 와르르 떨어지면 또 그냥 손절, 깡통. 아니, 가는 놈을 왜 잘라, 꽃을? 더 가도록 내비둬야지. 그죠? 참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가야 여러분이, 아, 수백,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이게 지금 200%가 넘은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아, 템플턴은 산게 지금 뭐예요? 65%가 넘었잖아요. 이거 보여주잖아요, 제가. 제가 뭐 장난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요? 실제로 경험, 포트를 짜고 가본 거 있잖아요. 여기 MCNX 이거 뭐예요? 템플턴이 한 거잖아요, 템플턴. 근데 MCNX가 지금 62%더 나갔잖아요, 지금. 얼마? 23,000원. 10월 1일 날 2만, 돈을 주길래 23,000원 사가지고. 지금 뭐예요, 이거? 얼마 됐어요, 지금? 예? 23,000원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얼마? 현재가가 37,000원입니까? 예? MCNX가 얼마예요? 예? 37,000원이에요? 얼마 올라갔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들고 가야 수익이 커지는 거지. 지금 4만 원입니다.
그죠? 아우, 신고 까나 갔습니다. 어제 우리 전무관님, 나 이제 사도 되지 않을까요? 더갈것 같은데요? 아, 추도주가 가담하는 거 봤어요? 분할 매수하세요. 아, 지금 샀습니다. 오늘 딱 올라와서 지금 5.4% 올라왔으니 기분 좋았겠지. 아, 이렇게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전부 바닥에 있는 거 여기서 샀더니, 바닥에 있는 종목 차트가 바닥이라고 샀더니, 그 부실 종목 사서 그놈이 어떻게 되세요? 나를 어디로 보내요? 감자탕 먹이로 보내, 감자탕. 부실 종목으로 감자탕 줘요. 뜨거운 감자탕 먹으니까 돈 잃어버리는 거지, 뭐. 그죠? 제대로 된 투자를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투자는 안 보고, 그냥 급등나간다고, 그냥 와서, 뭐지, 여기에 미쳐가지고, 그죠? 전부 다. 저는 뭐, 사라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사세요. 더 갑니다. 그냥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랬어요. 그냥 끝납니까? 중국 그 폐렴이? 금방 안 끝납니다. 좀, 좀더더 가겠죠? 적당히 차익 실현해서 수익 챙겨갖고 나오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강세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강세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템플턴처럼 이렇게 사서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눈은 감고 6개월 후 1년 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장의 작은 등락을 모두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강세장에서 해야 할 일은 주식을 매수한 뒤 강세장이 막바지에 이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보유하라. 아유, 전문가 어려워요, 전문가님. 차트 안 보면 어때요? 안 보면 어떠냐고요? 쭉 들고 가니까 꽃이 피우는데 다 뽑아갖고 잡초 키우려고 그러지 마고. 그냥 들고 가니까 어떠냐고요? 강세장이 해야 될 일이 뭐요? 주식을 매수한 뒤 강세장이 막바지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보유하는 거예요. 그 에드윈 르페브르가 뭐라고 그러냐고요? 딱 이런 얘기합니다. 예? 에드윈 르페브르가 딱 한다는 소리가. 내가 분석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올린 것이 아니라 서둘러 팔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렸기 때문이라. 인내,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다. 그랬더니 돈을 크게 벌어주더라. 아유, 노인 양반, 내가 주식 추천했으니까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떨어지려고 그래요. 빨리 파세요. 빨리 파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노인 양반이. 이보게, 지금은 상승장이라네. 지금 내가 그 주식을 팔게 되면 포지션을 잃게 된다네. 아니, 제가 추천해주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빨리 파세요. 아, 상승장이라니까. 가는데 왜 잘로? 그저 꽃이 피기도 전에. 시장과 싸우지 말라. 진정으로 시장과 싸우지 않는다는 말뜻을 뼛속 깊이 우리는 알고 있는가? 이쯤 올랐으니 이제 좀 조정을 받아야지. 이쯤 떨어졌으니 이제는 반등해야지. 이런 식으로 시장을 오히려 예단하고 여러분이 시장을 가르치려고 그러진 않았나? 투자자가 매달려야 할 관심사는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이지 주가 움직임이 자기 생각과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작은 흔들림에 연연하지 말고 추세를 보라. 시장의 추세를 믿는다면 시장과 다투지 말고 추세를 따르라. 조정의 타이밍을 일일이 우리는 맞추려 하지 말자. 우리는 신이 아니다. 지금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그것만 보자. 더 중요한 건 뭐다?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드윈 르페브르처럼 그냥 팔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리라. 그래야 수익이 커진다. 상승장에서는 이 포지션을 유지하는 느긋함도 중요하다. 좋은 투자 기회를 기다릴 때에도 인내가 중요하지만 수익이 나고 있는 포지션을 유지할 때 참을성이 중요하다. 에이, 참지 못해. 전문가님, 나못 참겠어. 조정 들어와. 잘라야 되잖아. 실제로 MCNX 가다가 조정 들어오니까 다, 아유,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잘라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들고 가세요. 떨어지면 좀 어때요? 올라가면 또 사면 되지, 뭐. 또 사요? 예. 또 삽니다. 실제로 또 사주죠. 아유, 제가 사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힌트 프로그램으로 포트 짜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저 따라 못하는 사람은 저 따라 하세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저 따라 해라, 저 따라 해라. 잘 못하겠으면 저 따라 하세요. 사는 거 그냥 종목, 전문가님, 종목 뭐 샀는지 보여주세요. 따라 해, 그냥 이거 따라 해라. 아, 이게 돈 벌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거 더 벌었어, 지금. 아마 3천만 원도 더 벌었을 거야. 에이, 정말. 왜 그걸 못하냐. 가르쳐줘도 안 되고, 가서 맨 이런 거 그냥 부실 종목이나 추천받아갖고, 그냥 전부 이런 것만 사갖고서 뭐 급등 나가서 뭐 상한가 먹겠다고 잔뜩 붙들고 있다가 그냥 쌍코피 터지고 그냥 돈다 잃어버리고. 에휴, 다 이게 하나같이 좋은 종목이야. 얘하고 똑같아. 그죠? 누구하고요? 이거하고 똑같아, 이거. 아휴. 얘네들 라임 자산운용하고 똑같아. 전부 부실 종목만 사놓고, 추천해가지고 뭐 상한가 나간다고 무슨 전부 거래 정지지. 부실 종목이야. 뭐, 이게 하락률,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런 게다 여기서 추천받은 종목 있으면 전부 부실 종목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2조를 날렸지. 조사 들어간다 그러던데. 누가? 윤석열이가 조사 들어간다 그러던데, 이거. 야, 라임 자산 이거, 니네들 장난쳤냐? 조사 들어간다. 어제는 또 뭐, 그죠? 그 하나 대투인가요? 하나 대투에서 애널리스트가 주가 조작을 하고 자기가 선행 매수해서 매수했다가 그저 팔아먹고 장난쳐가지고 큰 집에 갔어요. 전문가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전문가는 함부로 주식 투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자기가 사놓고 회원들한테 사게 만들어서 수익 낸게 자기 먼저 몰래 팔아먹고 개인 투자자 손실 보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차라리 안 하든지요. 전문가가 매매를 하지 말든지. 저는 뭐 힌트로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니까. 저 따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들한테 따라 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그죠? 뭐예요? 한샘. 봐봐요. 이게. 아, 추세가 갈때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우상향하고 가고 있는데 뭘 꽃을 꺾어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어디까지 가는 걸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목표가 손절가 웃기는 얘기하지 말자. 목표가 손절가가 어디 있습니까?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런데한테 MCX 사갖고 그냥 강력하게 들고 가라. 무슨 목표가 손절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목표가입니까? 아, 목표가가 어디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갈때 기업을 좋은지 분석해서 좋은 기업이라면 매수해서 강력하게 들고 가라. 이게 추세 추종이자는 거예요. 추세 추종. 그 일봉으로 보면 흔들리니까 여러분은 주봉을 보라는 거예요. 주봉을 보면 흔들리는 게 덜하거든요. 주봉. 아, 아직도 정별로 가고 있네. 주봉이 아직도 정별로 가고 있대. 역별 갈 때까지 난 가볼래. 그러면 여러분이 목표가 손절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상승장에서는 그래서 참 나누어 사고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누어 사고 나눠서 팔면 포지션을 미세 조정할 여유가 생길 뿐만 아니라 다른 훌륭한 투자 기회를 또 보면서 여러분이 아, 그래, 분할 매수 가야지. 실제로 이분이 제가 왔을 때,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참 여기서 몰빵을 하지 말고 5천만 원을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과 글쎄 한 300만 원만 일단 사볼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문가가 뭐 추천했다 하더라도 잘못될 수도 있지. 그래서 300만 원 사봤는데 아 자꾸 떨어져. 에이, 이거는 끝났나 보다. 손절하면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냥 그죠? 그냥 있는 대로 갔다가 그냥 5천만 원탁 전문가는 100%래. 전문가 100%가 어딨어? 그 사람 신인가? 전문가가 100%라고 그냥 있는 대로 갔다가 그냥 5천만 원턱 찔러놓고 떨어지니까 그냥 손절도 못하고 절절하다 그냥 돈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에이 잘 몰라. 100만 원만 담아보지 뭐. 가다가 또 누르면 또 사지 뭐. 그래 이게 분할 매수. 분할 매수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주가도 싸게 사게 되고 가다가 또 눌러주니까 그때 사면 되고
그냥 가문은 그냥 난리치고 녹십자센에서도 지금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전문가님 이랬어요 저한테. 이날이 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날. 아휴 제 방에 들어오셨는데 녹십자셀이 아니지 녹십자 녹십자 랩셀. 아유 잊어버리지도 않아. 예, 이날입니다 이날. 전문가님 나 유료방송 가입했으니까 빨리 손절가 정해주세요. 무슨 손절가가 어딨어 그죠? 자 손절가라고 그래갖고 이걸 그냥 연날 뭐 전문가가 추천했대나 어쨌대나 이날 가다가 그냥 올라가는데 떨어지니까 손절해야 된다고 쭉 밀리니까 손절도 못한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져. 1,000만 원을 갖다 샀거든요. 1,000만 원 샀는데 여기서 쭉 장대음봉 나오니까 팔지도 못하고 절절매고서 그죠? 쩔쩔매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쭉 떨어지니까 아유 전문가님 나 가입했으니까 빨리 손절가 알려주세요. 그냥 보유하세요. 무슨 손절가예요. 그냥 제 말 듣고 보유하세요. 아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십몇 프로 빠졌어요. 어떡해요? 괜찮아요. 아 요구하다가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올라가기 시작해. 일주일 만에 나갔어. 생활비 벌어야 되는데 보니까 2억 5천 투자인데 아니 3억 투자인데 2억 6천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2억 6천 까먹고 있었어요. 아마 지금 어디서 또 방송 들을지도 모르죠. 제가 가만히 들고 가라. 잠시 후에 지금은 아직도 상승장이고 주도주가 간다. 제약바이오 가니까 기다리세요. 떨어지면 더 삽니다.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싹 상 나갈 때 잘라버리시면 됐죠. 상이 나왔잖아요. 왜 상이 나와? 가다가 말고. 아니 가다가 왜 상이 나와? 꼭대기에서.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잘랐으면 돈을 얼마를 벌었어. 더 샀으면. 그냥 있어도 1,000만 원 벌었겠지. 그죠? 이걸 그냥 잘라버리면, 잘라버리면 여기서 잘라버리고서 단방에 가서 또, 그죠? 단타하다가 또 걷어 터지고, 아이고, 왜 그래. 기다리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댕강 잘라버렸어. 1,000만 원 또 해서 또 손실 또 몇백만 원 날라가니까. 아프지요. 왜 그러냐고요. 좋은 종목은 손절 안 해도 돼요. 이럴 때 잘랐으면 얼마나 좋았어. 1,000만 원 벌었잖아, 그냥. 아휴. 그런데 맨 자르다가, 오늘 저 애들, 쟤들이 왜 나가냐? 쟤들이 저서 계속 나가는데, 어우, 잘한다. 잘하죠. 이제 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간다니까요. 아유. 야, 포스코 케미칼. 아유, 또 한다. 포스코 케미칼. 아, 신고가. 상하 프론테크. 신고가. 또 뭐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눌러보시죠. 뭐 있어요? 모르겠어요. PNE 솔루션. 또 뭐가 있나요? PNT. 다 이게 전기차죠? 전기차. 또 나가네. 신고가. LNF. 얘도 신고가. 어휴, 우리 산업. 신고가. 에? 신고가. 성창 우토텍. 또 얘도 가나요? 이제 넘어가려고 하네, 얘는. 아이, 사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주도주 가는 이제 서서히 발동이 걸렸잖아요. 테슬라 때문에. 자,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가면,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참, 그죠? 그래서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은 이익 나는 포지션을 더욱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보유 물량을 처분하라는 전형적인 매도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수익 종목은 그대로 보유하라. 그게 뭐예요? 추세 추종이지요. 오르는 종목은 오르도록 내버려 두라. 돈이 제발 좀 일하게 좀 둬라. 위대한 투자자들은 데이트레이딩이나 매수 보유하는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로 돈을 벌지 않았다. 시장과 함께 움직이며 매도 신호가 행동을 취하라는 경고를 보낼 때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시장을 주시한다.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우상향 추세라고 했는데 그놈을 왜 잘러? 잠시 조정했다고 잘러? 투자자가 적절한 연구와 관찰을 하고 시간이 그 유효성을 증명한 적절한 전략들을 적용한다면 수익을 내는 타이밍의 기술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추세 추종 전략이다. 강세장에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일단 주식을 매수한 다음 강세장이 끝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하라? 보유하라. 바이앤드 홀드 전략을 가라. 뭐가 가는데 꽃을 다 빼버리냐? 피터 린치가 멋진 말을 하죠. 뭐라 그래요? 아, 피터 린치도 차트 하십니까? 예,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주식을 사서 돈 버는 것은 3년이 경과될 때부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내가 10종목 포트를 짰는데 10종목 중에서 4 내지 5개가 대박을 쳐줬고 2 내지 3개는 뭐죠? 아니야. 두세 개는 대박을 쳐줬고 텐베거를 먹었고 4 내지 5개는 그저 그런 수익을 얻었고 두 개는 형편없는 수익이었더라. 그래도 최고의 명인으로 추앙받고 있죠. 그래서 추세가 가는 종목은 뭐라 그런다? 귀머거리 노새처럼 어떠한 전문가의 말도 뉴스도 애널들의 말도 듣지 말고 그저 귀머거리 노새 가는 방향을 그냥 따라가라. 이게 추세 추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장 단순한 가르침조차도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다 잡았던 기회를 갖다가, 그죠? 아유, 전문가님, 하이텍 내가 안 팔았어야 되는데. 그걸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크게 나는 수익을. 100% 넘게 막 날아가는데. 내가 잘라버려. 그리고 놓아버리고만. 기회가 잡는 것보다 기회 왔을 때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왜? 상승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도 필요하지만 자신이 판단이 옳았을 때 계속해서 포지션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 짓는 결정적인 자세가 되더라. 우리가 냄비에 물을 얹어놓고 끓기를 지켜본다고 더 빨리 끓습니까? 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못 기다려. 사는 것도 기다리라 그러면, 아우, 전문가님, 나못 기다려. 아유, 빨리 가서 먹어야 돼. 오늘 급등 나가는 거 없나? 아, 맞아. 오늘, 그죠. 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아, 폐렴. 아유, 이거. 가서 50이나 가서 사야지. 50. 50 가서 사서 빨리 부자 돼야지. 내가 지금 그게 생겼어. 돈다 까먹었는데 빨리 부자 돼야지. 50, KM. 아유, 사서. 좋다. 그죠? KM 사서. 역시 좋아. 돌아가니까. 아우, 맛있어. 그죠? 초조하게 우리 지켜볼수록 냄비가 빨리 끓는 법은 없어요. 그죠? 아, 그래서 강세장이 뭐보다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 ANF 토큰은 잘 가네요.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간다? 목표가? 웃기는 얘기예요. 정답? 여러분이 목표가 손절가는 증권사가 여러분한테 돈을 뺏어가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그죠? 돈을 뺏어가는 전략이라니까요. 아, 목표. 또, 하나 전략이 또뭐 있어요? 예, 5% 손절, 뭐죠? 5% 익절, 10% 손절, 시스템 매매로 하세요. 빨리 좀 팔고 사고 좀 잔뜩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좀돈좀 벌잖아요. 여러분의 마케팅에 걸려드는 거지, 뭐. 이야, 역시, 그죠? 손절이 정답입니다. 예, 글을 써야지, 뭐. 전문가님 글좀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급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증권사인데요. 자, 손절. 어디까지 갑니까? 아, 손절하고 몇 프로 손절하고 몇 프로에서 익절 하세요. 시스템 매매 하세요. 그래, 증권사 돈이 많이 버니까. 그죠? 삼양통상, 와, 이거 날라갈 때 정말 무서웠었죠. 전고점을 돌파하려면 거래량이 분출해야 됨에도, 그죠? 거래량이 분출이 없어, 전혀. 이상하다. 이 고점이 있는데 이상하다. 아니라 다를까, 그냥. 와장창, 그냥 떠져. 아이고, 이거 뭐야, 고점이야. 고점. 이런 걸 배웠어야 되는데, 나 이런 거한 개도 안 배웠어.
그러니까 고점 매도를 할지 몰라서. 그죠? 그잖아요. 못 들고 가. 이렇게 들고 가야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거예요. 돈이 커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주식이라는 건왜 하는 거죠? 그죠? 주식 왜 해요?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짓을 해요. 어떻게 이상한 짓을 하냐? 이걸 한단 말이에요. 수익 종목을 팔아서 손실 종목을 살리지 말라. 그죠? 유가가 올라가면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인 거 아닌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누가 올라가요? 은행주가 올라가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면 누가 올라가요? 그죠? 그죠?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 당연히 정유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가가 안 올라가면, 아예 아직은 투자할 때가 안 됐나 보다. 금리가 올라간다.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럼 뭐가 올라가요? 은행들이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주를 사야 되잖아요. 아, 이런 걸 투자 안목을 배워야지. 시장의 흐름에 맞는 걸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걸안 배웠기 때문에 뭐가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이제 일일이 그저 설명을 해주고 또 오리엔테이션 제가 이거 나름대로 있잖아요. 매수하는 방법, 신규 회원이 그죠? 예, 그거를 만들어 줘야죠. 당연히 어떤 거 주도주가 가니까 이거는 우선 담아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 포트를 짜게끔 이제 해주는 거죠. 그죠? 실제로. 자, 그런 이제 제가 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신규 회원 들어오면 이 뭐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 그다음에 어디 있어요? 템플턴이 초보자들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이 초보자를 위한 템플턴의 투자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가는 건지, 어떻게 포트를 짜는 건지, 템플턴이 실제로 이렇게 포트를 짜서 이게 우리 일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건 이제 진단을 받아서 잘못된 종목. 제가 볼 때는, 아, 이거는 기업이 아직 돈을 못 벌고 업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근데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 그러면 그냥 보유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부실 종목을 들고 있을 때는 그건 교체 매매를 해야죠. 그래서 주도주 가는 종목을 매수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고. 그죠? 잘못된 종목들은 잘라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실 종목을 추천받았으면 그런 것들은 잘라서, 좋은 종목으로 매수해서 포트를 재구성해서 가야죠. 실제로 제가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샘플로다가요. 저는 이게 팔고사고 안 해요. 실제로 보여주면 이렇게 수익을 나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3천만 원이 넘었을 거예요. 지금 이거 한번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3천만 원만 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포트를 구성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트를 짜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 부실 기업인데. 여기 돈 버는 기업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요. 돈한 푼도 못 버는 기업이에요. 근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추천해주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뭐가 주도주인지도 모르는데, 뭐. 아니, 지금 반도체가 지금 100%, 200% 나가는데 주도주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요? 그죠?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자, 그런데 특히 이제 가는 종목, 수익 종목을 팔아서 여러분은 60% 나갔으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 공부가 안된 사람은 60% 나가잖아요? 그놈을 잘라다가 어디서 사요? 내가 안 가는 종목을 더 사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뒤집어야 돼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종목을 잘라서 가는 종목을 사는 건 맞지만, 못 가는 종목을 사다가 잘 가는 종목을 잘라다가 못 가는 종목 사버리면 여러분 수익 더 커질 것 같나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왜요?
이건 시장하고는 달라요,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돈을 버는 거지, 떨어지는 종목을 사면 돈을 못 벌어요. 이거 하나만 고쳐도 여러분의 수익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우리 유리원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제가 해보면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 습관이 있으니까. 왜? 손실난 건 아깝거든. 그 아까운 거를 갖다 악착같이 그거는 보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더 떨어져. 우리 유리원들. 전문가님 3개월 지났던, 제 방에 와서 3개월 지났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더 커졌어요. 왜? 별볼일 없는 종목이니까. 돈도 못 벌고 있지. 형편없지, 수익. 그러니까 그 종목을 샀더니 걔는 점점 손실이 나 있어. 근데 가는 종목 더 사라는데 그놈은 점점 더 가. 조정하다 또 가고, 조정하다 또 가고. 그죠? 실제로 보잖아요. MCNX도 보면. 조정하고 또 가고, 조정하고 또 가고. 이거 어떡할 건데요? 무섭잖아요. 그죠? 원익이가 조정하고 또 가고, 조정하고 또 갔지. 그죠? 어떻게 했어요? 아, 이게 주도주 가는 거니까. 그죠? 가다가 조정하고 또 가고, 조정하고 또 가고, 조정하고 또 가고. 이걸, 이런 걸 사야 되는데, 그냥 한없이 흘러내리는 종목, 이런 거 사는 거, 이런 거. 아까, 이런 거 사놓고,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죠? 이런 거,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또는 한화생명, 이런 거 사놓고서 이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업황이 가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이거. 삼성생명, 얘가 가는 종목입니까? 예? 삼성화재 가는 종목이에요? 이 가는 종목입니까? 그런데 전부 다 이런 거 사고 있는 거예요. 왜못 가는 건가 생각을 해보세요. 펀더멘털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삼성화재 삼성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이건 업황이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업황이 죽어가는 업황이잖아요. 보험료를 팡팡 정부에서 올려준다 그러면 이게 살아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떡해요? 힘든 거죠. 보험 수익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보험은 포화 상태가 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 사람이라도 많이 태어나가지고 펑펑 늘어난다 그러면 보험도 가입하니까 늘어날 수 있지만, 중국으로 빨리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주 사지 말라고 제가 오죽하면 제 여기다가, 그죠? 템플턴의 이 저기에다가 써 있잖아요. 은행주 사지 말라고. 에? 은행주 지금 살 때가 아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그죠? 전문가 회원 전용 게시판에 제가 그렇게 올려 있습니다. 은행주 사면 안 됩니다. 보험주 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금리를 올린다든지, 그죠? 당연히 어렵죠, 수익국 대니. 개인이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업황을 이해하고, 그죠? 이런 걸다 이해했을 때 이게 투자에 대한 보는 거지. 차트로만요? 그죠? 그걸 볼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템플턴 방에서 왜 이건 안 가는 것이지? 어떤 게 가냐? 그럼 금리,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은행에 예대마진 차이가 나면서 은행에 수익을 주니까 은행주로 매수해야 되면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혼나는 거고 또 거기다가 차트로만 부실 종목 사가지고 혼나는 경우가 수두룩하죠. 그죠? 그러니까 서투른 투자자니까 공부가 안돼 있는 서투른 투자자들은 늘 최고의 주식을 매도해다가 최악의 주식을 보존하려고 그래. 참 신기하게도 보면 가는 종목은 자르고 못 가는 종목은 더 사. 본전 찾아야 되니까 죽어라 더 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 최고의 주식을 팔아다가 최악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종목이 자꾸 가격이 하락해서 내려가고 더 살려고 올라가는 종목을 조정하면 매도해버려. 올라가는 종목 조정이 오면 더 사야 되는데 왜 올라갈까, 주식이.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더 사야 되는데 그거 조정하면 댕강 잘라버리고. 안 가는 종목 점점 빠지면 그걸 더 키워. 빨리 본전 찾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추세 추종이라는 게 뭐예요? 떨어지는데 뭐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사지 말라고 보험주 삼성생 화재 삼성생명 사지 말고 제가 끊임없이 사지 말라고 그러죠. 삼성생명 삼성화재 사면 안 된다. 사면 안 된다.
그런데도 우량한 종목이라고 가서 사고 있어. 뭘 우량한 건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아, 주식이 우량한 주식하고, 그죠? 돈을 잘 버는 기업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량한 기업이라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펀더멘털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할수 있어야지. 우량주는 언제나 매수 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부실 종목을 희망만 붙들고, 아, 희망으로 올라갈 거야. 우량주를 팔아다 저가 부실주를 매수하죠. 주가가 하락하는 우량 기업과 대조적으로 펀더멘털 자체가 악화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부실주를 팔아서 손실을 인정하고 우량 종목을 다시 재장전하면 이걸 뭐라 그런다? 리밸런싱이라 그런다.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종목을 매도하고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종목을 매수해라.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수익이 달라져요. 왜 그러느냐? 상승하는 주가는 집단 심리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만 하락하는 주가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는단 말이에요. 누가? 투자자들이. 우리가 물건, 명품을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명품은 50% 세일하면 무조건 사야지. 그건 돈 버는 방법이잖아요. 주식은 떨어지는 종목은 심리가, 집단 심리가 어떻게 해요? 상승으로 가는 방향을 잡으면 상승으로 더 가는 것이고, 하락으로 주가가 방향하면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클러스터 이론이라는 거예요. 확률 이론. 추세가 전환하기까지는 방향의 전환이 쉽지 않다. 그냥 추세가 하락할 때는 언제 전환할지 모르니까 함부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치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깎아주면 그냥 장대음봉 깎아니 우량주 장대음봉을 매수하라? 다 틀리는 말이에요. 펀드 매니저가 또 지난번에 와서 가치 투자는 장대음봉을 살수 있어야 된다. 그 맞는 말일까요? 확률 이론으로 따진다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저 전문가가 뭐라 그러면 그것이 정말 맞는 건지 알고 내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아, 저건 아니야. 우량주 장대음봉 사야 된다? 또는 뭐, 가치 투자는 장대음봉을 살수 있어야 된다? 그게 과연 맞을까? 자, 이거 장대음봉 사면 정말 좋을까? 자, 장대음봉 샀습니다. 여러분이, 너 우량주니까 장대음봉 샀더니 더 떨어졌네? 우량주 장대음봉 사면 더 떨어졌네? 아니, 신저가를 깨버리네? 이게 옳은 방법이에요? 확률적으로 지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클러스터 이론이라고 그래요. 본전 심리가 작동해서 자꾸 내려가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어리석은 행동에서 벗어나라. 가장 투자 중에 최악의 투자가 뭐냐? 물타기 하는 방법. 서투른 수많은 투자자들은 늘 최고의 수익 종목을 매도해서 최악의 주식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왜? 본전 심리가 강하니까. 아, 본전 찾아야 돼. 본전. 본전 찾으려고 할때 본전이 더 떴다. 점점 더 떨어지네. 빨리 잘라서, 우리 의뢰는 실제로 지난번에도. 전문가님, 아쉬워요. 뭐가요? 아, 그냥, 저를 그냥 잘라주시지 그랬어요. 아,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못 자를 거다. 왜? 이렇게 손실이 나서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여기서부터 손실이 나서 수십 프로가 손실 나서 지금. 마이너스가 반토막도 더 났는데 2,500을 5천만 원, 2,500을 날리고 있는데 이걸 제가 자르라 그러면 4월달에 오셨나요? 이때 오셨는데 자르라 그러면 자를 것 같아요? 못 자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3분의 1씩 자르라. 다시 반등할지 안 될지는 템플턴 전문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 3분의 1 잘라서 좋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고 또 3분의 1 잘라서 교체 매매하고 3분의 1씩 날려서 잘라서 얘가 반등해서 나가면 그때는 들고 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잘라서 빨리 옮겨가세요. 이게 하한가 딱 떨어지고 나니까 아쉬워서 전문가님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나도 못해요. 그러다가 하한가 막상 떨어지니까 임상 실패 하한가 떨어지니까 그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줬지 않냐? 그냥 여기서 다 함께 잘라 주시죠. 자르라 그러면 자르냐고요? 다 한번 자르라 그러면 자를 수 있어요? 못 자르시잖아 그랬더니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제가 자르라 그런 거예요. 끝났다.
당분간 힘들다. 자르라 그러는데 못 자른 거예요. 3분의 1씩 나눠서 잘라다가 빨리 옮겨라. 안 옮겼어요. 그랬다가 그냥 하한가 뚝 떨어지니까 기대어서 자른 거예요. 제발 하한가만 풀려줘라, 자른다. 이게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이미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가서 왜 사냐고, 상한가가 나왔는데. 참, 이런 거 차트 기법을 모르니까 그냥 가서 그냥 상 나와서 쫓아가서 급등 나가니까 이거 먹는다고 쫓아갔다가 그냥, 종목이 자꾸 내려가니까 더 살려고 올라가는 종목은 조정하면 매도하고. 우량주는 언제나 매수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부실 종목은 희망만 붙들고 우량주를 팔아서 저가 부실주를 매수하면 여러분은 이길 수 있을까요? 주가가 하락하는 우량 기업과 대조적으로 펀더멘털 자체가 악화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실주를 팔아서 손실을 인정하고 우량 종목으로 다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종목을 매도하고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종목을 매수하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걸 거꾸로 한다는 건지 공부가 안 됐으니까. 왜 피라미딩 전략이라는 책이 있을까요? 차라리 물타기 하는 책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돈을 본전을 찾기 위해서는 물타기 하는 책,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책은 없고 피라미딩 하는 책, 이거는 있습니까? 신기하죠? 그잖아요. 아니, 물타기가 돈 벌 것 같으면 물타기 하는 책, 이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은 없고 피라미딩 하는 책, 이거는 있어. 참 신기하다. 그 돈 버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랬죠. 그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전문가님, 그런 물타기는 무조건 실패하나? 에이, 그런 정답은 없죠. 얘가 가다가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진짜 갈 수도 있죠. 참 어렵죠, 임상이라는 게. 그럼 어떤 게 더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그래서 주식은 확률 이론이라는 게 그런 거죠. 개미들이 비관할 때 아유, 이제 시장은 끝났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때 주가는 야금야금 상승하더라. 시장은 끝났어. 그죠? 시장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야금야금야금 올라가서 여기까지 갔어. 말도 안 돼.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주가가 또 피터 린치의 말을 인용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피터 린치가. 하늘에서, 뭐죠? 공중에서 칼이 떨어서 딱 땅에 꽂힌 다음에 부르르 떨다가 딱 멈추는 순간 매수 들어가라. 와, 멈췄어. 매수 들어가라. 쭉. 아유, 연기금이 막 끌어올려주는 거야. 와, 그러더니 깨는 쳤거든요. 60을 딱 지지하더니 또 나가. 야, 이제 풀베팅해라, 풀베팅. 여기서 배팅 들어갑니다. 1차 배팅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풀베팅 들어가세요. 참, 템플턴이 이러고 얘기를 했으니 우리 유령들 다 이건 기억하니까. 이야, 기가 막히다. 뭐 시장이 무너져서 뭐 이제 뭐 대한민국 증시는 붕괴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지 말고 뭐만 하라? 에, 선물 옵션으로도 매도만 해라. 자, 선물 옵션으로 매도만 해라.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피터 린치 말이 차트가 그냥 피터 린치가 아주 고수인 거예요. 아, 저 얘기해줬잖아요. 수익국대님 이거 유튜브에서 안 들어봤어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유료원이 입이 귀에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전문가님 나 잠시 쉬는데 여기서 배팅 시켰어요? 아, 나 못했어요. 그럼 언제 또 해, 배팅? 예, 240, 240은 돌파 나갈 때 풀배팅. 그래, 풀배팅 해버렸어요. 진짜 풀배팅인데 이게 지수가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에서 기가 막히다. 피터린 제 말을 인용하면서 제가, 참. 딱 멈췄어. 쫙 올라. 딱 멈췄어. 조정. 딱. 또 조정. 딱. 조정. 딱. 아, 주가는 일컫어 가는 게 쫙 들고 가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 가다가. 조정하면 잘러. 그리고 가서 사는 게 뭐예요? 부실 종목. 그죠? 꽃은 꺾어다가, 꽃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꽃은 꺾어다가, 어떤가요? 잡초를 키우는 거예요. 부실 종목 사가지고. 주식 투자자들은 온 세상에 걱정을 떠안고 사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실적, 전망, 재료, 수급 동향, 선거 결과, 남북 관계, 시장 흐름, 기상 변화, 전쟁, 테러, 온갖 뉴스를 보면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에 고민을 들어가는 거죠. 비관주의자는 매번 기회가 와도 고난으로 보고, 낙관주의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로 본다. 실제로 그럴까요? 예, 조카 녀석이 전화가 띠리링 옵니다. 삼촌, 왜? 아, 일 안 하고 전쟁 벌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다 팔아야 되나요? 이놈아, 뭘 팔어? 그냥 들고 가, 임마. 그랬더니, 아, 괜찮아요? 야, 우리나라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뭐 신경 쓰냐?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진짜 전쟁이 난다면, 그저 한 30 내지 40일 조정하다가 또 원위치 또 복구된다. 아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들고 가. 좋은 종목은 그래도 시장이 폭락해도 가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뭐냐? 인플레이션이야. 믿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안 팔겠습니다. 하이, 지금은 이제 콧노래 부르겠죠. 아유, 안 팔았더니, 이놈 가고 저놈 가고 막 올라가니까, 아휴, 야, 그때 팔았으면 죽을 뻔했네. 그죠? 팔았으면 죽을 뻔한 거지. 다 시장 투자대 지치고 체념하고 걱정할 때 주가는 야금야금 올라가. 걱정하고, 아유, 시장이 붕괴된대, 뭐, 경기가 안 좋대, 뭐, 자영업자가 다 망한대, 야금야금 올라가네. 아이고, 전문가님, 어떻게 쳐다만 보고 있어. 진작 올 걸, 아, 그때 진작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그게 진작 눈에 안 들어오고. 이게 공부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죠? 월가의 속담처럼, 주식 시세는, 그래서 주식 시세는,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하다가 행복 속에서 사라지는. 아, 요즘 주식 투자가 행복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요즘 주식 투자가 행복해. 너무 많이 갔거든. 아유, 돈이야. 투자만 하면 돈 벌어. 빨리 들어와. 개인 투자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아, 빨리 도망가라는구나. 그럴 때는 뭐죠? 그러면 여기저기 막 개인들이 나도 주식 투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식 투자한다 아우성 칠러걸랑? 여러분은? 어? 팔 때가 됐구나. 참, 팔아야지. 팔고 도망가요. 지금 주식 얘기하면 아직도 뭐라 그러죠? 아이고 주식. 근데 슬슬 관심 가죠. 지난번에 제가 문방구 가서 잉크가 이제 비싸서 잉크가 7만 원인가 그래요. 삼성 그 복사기 복학기인가요? 아, 비싸요 그거. 가루로 된 건데. 지금 뭐 8만원쯤 갈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 살아갔더니, 벌써 복사기가 한 10년 됐는데, 아, 이게 살아갔더니, 중고 사달라고 제가. 주문했죠. 뭐. 리필용으로. 아, 그래서 샀더니, 근데 그때 3만 2천원인가 3만 4천원 주셨는데. 그랬더니, 아니, 요즘 애들도 안 가르치고, 요즘 이거 잉크도 안 살아와요. 그래서 아 이제 어른 가르친다고 그랬더니 꽤 오래됐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게 뭘 하시는데요? 주식쟁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저도 주식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그 우리 아들이 있다가 옆에서 아빠 그런 거 가르쳐 주지 마. 잘 들고 가지도 못해. 가르쳐 주면 괜히 또 손실 나면 어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물어보죠. 제가 전제 조건 사면 안 팔아야 된다. 1년 동안 그냥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뭐 사요? 동진이 사세요. 한 500만 원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그냥 사서 그냥 묻으세요. 아유, 동진이 지금 신나게 나갔지 뭐. 지금 아마 돈 벌었다고 그럴 거야. 아, 그죠? 2달 됐나요? 아, 돈 벌었다고 그럴 거야지. 아우, 그때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동진 샀더니, 돈이 좀 벌어졌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계좌에 직접 여러분 당신의 감정은 어떻게 된다? 계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당신 놀라고 자만하거나 흥분한다면 계좌는 분명히 고난을 겪을 거야. 흥분이야 두려움을 느낀다면 즉시 매매를 중단하라. 매매할 때 가장 똑똑한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싸움은 이미 끝난 거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고수입니까? 그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으면 여러분이 이미 진 거예요.
그런 똑똑한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고 심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강한 마인드가 있나요? 안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쟤네들 또 장난치는구나. 딱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한류타임즈 이거 뭐예요 이거. 이런 걸 멀리 들고 가면 깡통 나는 거예요. 기업가치 훼손되고 뭐 수년 동안 하락만 했는데 그럼에도 주가 싸다고 싸다는 이유만으로 산다니까요. 투자자들은 주가가 싸면 돈 버는 건줄 알고 싸다는 이유로 사요. 부실 종목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죠? 너는 뭐냐? 팍스네. 전문가님, 우리 후배가 이거 산다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해? 아휴, 그걸 왜 사? 참, 발로 차버려. 그랬더니, 아이, 사버려. 사지 말라 그래요. 깡통 날일 있어요. 감자들 가면 어떡하는데. 그죠? 아, 이게 뭐예요? 리드. 아휴. 이것도 감자뿐이 더 하겠어, 이거. 에? 이런 거 사고. 뭐 싸다고 사, 뭐 500원짜리 싸다고 사요. 베트남 개발, 뭐, 이런 거. 그리고 뭐라 그러더라? 질문하면, 뭐, 분배락을 받는데요, 분배락. 아휴, 참 기가 막혀서 제가. 아, 이거 왜산 거예요, 그러면? 분배락 받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돈을 버는지 아닌지 뭐 증명이 될수 있어야지, 뭐 사거나 말거나 하지. 뭐 증명이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재무분석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뭘 보고 사요? 그죠? 차트 보고 삽니까, 이거? 아니, 차트 보고 살 거예요, 이거? 맨날 갔다가 뭐 분배락 받는 데나 뭐 어때나. 아이고. 결국은 뭐예요? 350원 된 거지. 제가 빨리 도망가요. 이런 종목은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니, 회계 장부를 보고도 힘든데 안 보고 산다고요? 차트 보고?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다치는 거예요. 제발 10번 희망의 내리막길 가는 종목을 매도하고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종목을 매수하라. 여러분의 생각하고는 반대죠. 글씨가 좀잘안 보이나요? 그죠? 이런 걸 사야지. 무서워도 그걸 샀더니, MCNX를 샀더니 더 가지요. 못난 종목 사면 어때요? 더 떨어지잖아요. 무서워도 삼양식품 사면, 그죠? 삼양식품 사면 더 나가지만, 그죠? 아, 무서워도 삼양식품 가는 종목을 사면 돈이 더 커지지만, 아, 뭐 이런 거 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KR 모터스, 이런 거 돈도 못 버는 기업 샀더니, 아, 268원 됐어. 이게 뭡니까? 이게 부실 기업이라고 끊임없이 도망가라고 그래도 제말안 듣고 있다가, 그죠? 이게 뭡니까? 박살나버린 거지, 이게. 아, 이게 얼마 떨어진 거예요? 감자까지 2대1 감자에서 감자탕 먹고 박살 나는 거예요. 268원. 이런 거는 잘 사요. 싸대. 저보고 유튜브에 와가지고 금요일날 방송하는 실시간 방송하는데 싸니까 사면 안 됩니까? 돈될거 아닌가요? 아니 돈을 벌어야 사지. 돈도 못 버는데 앞으로 얘가 돈벌 가능성이 있으면 사지요. 돈벌 가능성 두고 돈도 다 유벌도 까먹어서 깡통 날아가는데 또 감자 해야 되는데 여기가 사가지고 돈 벌겠다고. 현대 아산을 사겠대. 10년 동안 보유해서 떼부자 되겠다고. 참. 김정은이가 말을 들을까요? 이번에 아마 그 드론 때문에 침묵의 암살점에 김정은이가 어디 숨어 있을걸? 그죠? 야, 까불어. 저기 미국에서 있죠? 어디까지? 이라크까지 있죠? 무려 1800km를 날라가서 암살을 해버렸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까불다가 어리 얼굴 보이면 그 침묵의 암살자가 언제 와서 죽일지 어떻게 알아요? 무시무시한 일이잖아요. 아, 죽는 거 보고 깜짝 놀라겠지. 근데 그게 또 희한하게 차가 기아차였어. 차를 보니까 기아차더라고요. 기아차 타고 가는데 탈라 그러는 거탁딱 타는 걸 갖다가 그냥 공격해 버린 거잖아요. 이야, 중동에는 뭐 현대 기아차가 많이 팔리나 봐요. 기아차.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걸 그 동영상을 봤는데 아, 무섭긴 무섭죠. 다 위에서 아니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가지고 세 명이 앉아가지고 그걸 보여주는데 한 사람은 조작 저기 그 뭐지 운전을 하고 한 사람은 컴퓨터로다 이 GPS를 따라서 인공위성으로다가 누가 어디 나오는지 지금 나오는지 그걸 다 감시하고 정확하게 딱 때려라 그러면 딱 미사일 공격 네발 날려가지고 그냥 싹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무섭죠? 정원이? 정원이 떴다. 평양에서 떴다. 안 보여? 위에서 다 내려다보는데? 까불어? 까불면 죽는다. 그죠? 템플턴도 나가다가 죽이려고 밥만 먹으면 뭐, 하늘에서 진짜 침묵의 암살자가 나타나면 뭐, 방법 있어요? 방법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무서운 시대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또, 거기에 컴퓨터가 들어간 게 누구 거냐 하면 또 한국 거야. 그게 한국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나라 기술이 그렇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한국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보안 기술이 있죠? 드론이 해킹을 당하는데 해킹을 못하게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한국뿐이 없대. 드론이 해킹당하죠. 인공위성 들어가면 서로 해킹시킬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킹을 못하게 막는 게 우리나라 기술이래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기술을 갖다 미국에다 줬는데 완전히 그래 안티드론으로다가요. 그 우리나라 기술이에요, 그게. 근데 기술 이전을 안 해준 거예요. 그거 사용만 하고 그 떼돈을 벌게 생겼죠. 대단합니다. 근데 일본이 까불고 있어, 한국한테. 죽으려고 까불고 있어, 그쵸? 예, 저는 일본 죽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희망을 가져요. 아, 정치는 아주 그냥 엉망진창인데, 기업가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죠? 정말 기업가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사야, 이렇게. 좋은 주식을 사야. 그 상장 안한 기업이에요, 아직. 저도 조사해보니까. 상장했으면 템플턴이 샀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가는 종목을 들고 가면 수백 프로 나서 지금도 들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이격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 들어봤자 이렇게 못 들고 갑니다. 기업이 꾸준한 영업이익이 내고 주가가 갈 때는 그냥 주봉상 우상이 하는 종목을 가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경제수장님, 유료방송 시간에 시간이 안 되면 차트 무서워요? 그죠? 어서 오세요. 이건 뭐예요? 삼양식은 잘 가잖아요. 올해 또 나가잖아요. 지금도 나가잖아요. 닭볶음면. 여기서 사주 가라 그랬더니 다 팔아버려. 조정받은 매도에. 아, 이게 뭐 조정받은 매도하면 먹다 마는 거지 뭐. 그죠? 먹다 말아. 아, 근데 이게 뭐야, 삼양식금이지. 아, 조카 녀석, 조정받거나 말거나, 야, 가만있어, 임마.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이삼촌. 들고 가. 알았어요. 삼양식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 돈을 너무 잘 보내. 농심부터 돈을 잘 보내. 그러니까 농심 팔아서 삼양식금 사라 했더니, 죽어도 안 지켜. 나는 농심 사야 된대. 농심 샀으면 지금 죽을 맛이지. 그죠? 아, 유튜브에서 와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아니, 전문가님, 왜 농심을 팔고 삼양식품 사라고 그런 겁니까? 농심이 돈을 못 버니까 그런 거지, 뭐. 돈을 못 벌어요? 그럼요. 돈을 못 보니까 쫙 떨어지고. 삼양식품 돈을 잘 보니까. 이제 삼양식품이 농심을 이기려고 그러던데? 돈 버는 것도. 아, 이게 얘가 그러면 신나게 나가는 거지. 신나게 나가는 거지. 오늘도 신고가 나가려고 그러고. 시장 조정해? 나 그런 거 아는 바 없어. 시장 조정해? 나 그런 거 아는 법 없어. 또 간다니까. 당신들 사지 마. 난살 테니까. 그리고 또 나가잖아요. 이야, 괜찮다. 그죠? 괜찮죠? 그러니까 들고 가라고 그냥 꽉 붙들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야, 사주고, 또 사주고, 또 내려왔어. 올라간다.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아, 또 사주고. 들고 가세요. 팔지 마요. 아, 돈 벌어주는데 왜 팔어? 이걸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이런 걸 공부해야 포트를 짜놓고 갔을 때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면 그냥 아우성 나고 그냥 난리 나고, 그죠?
뭐 가만히 들고 가면 무슨 일 있나요? 조카 녀석이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뒤꿈치 들고 가. 더 나가버렸으니 얼마 안 남았어, 정고점도. 그저 정도로면 더 사는 거지, 뭐. 잘 걸렸다. 좋은 종목은 저 정도로 돈잘 버는데 저 정도로면 더 사는 거지. 그죠? 아유, 전문가님, 아직도 안 가. 얘는, 자, 올해 원년, 글로벌 5G 원년 시대에 아마 올해 좀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5G가 아마 올해는 이제 일본도 할 거고 중국도 할 거고, 그죠? 우리나라가 1등 국가니까 중국도 할 거고, 거기다가 인도도 할 거고, 이렇게 아마 인도네시아도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조금 못 믿을 구석이 있는 것 같아. 그죠? 인도네시아가 조금, 좀, 그죠? 우리나라 잠수함은 많이 사줬는데요. KFX 사업 돈 갖다 칠, 뭐죠? 참여한다고 요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 돈안 내고, 프랑스 뭐 전투기 산다고 또 가서 뭐 다섯 대인가 여섯 대 산다고 아우성 치고 앉아 있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한국의 기술을 너무 무시해. 그죠? 한국, 미국도 겁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저기 KF 사업한다고 그네 가지 기술 그 이전 안 한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우리나라 F-35기 원래 저기 유로파이터를 살라고 그랬다가 그죠? 이미 확정까지 했다가 뒤집어가지고 F-35로 바꿨잖아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미국의 그 항공 기술 네 가지를 갖다가 그죠? 이전해 주기로 해놓고 이전 안 한다고 딱 미국에서 막는 바람에 이전 안 해준다고. 그런데 네 가지 기술 다 뭐예요? 한국이 개발 끝냈어요. 그때 국회에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개발 끝냈어요.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한화 시스템인가요? 걔네들이 아주 연구해서 그냥 그래서 뭐 이번에 뭐 그거 예 장착을 한다. 그죠? 거기다가 또 난리 나는 거죠. 예. 그걸 검증을 받았어요. 어디 가서? 방공망인가요? 그 제가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네 가지 기술을 지금 그래서 어디요? 이스라엘 가서 그 기술을 갖다 점검했더니 이스라엘 것보다도 더 기술이 좋다.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인증을 받은 거예요. 미국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저놈들 기술 이전 안 했더니 개발해서 우리보다 더 무서워. 예, 네, 개발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인증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서 검증을 했는데 이스라엘 자기네 것보다도 더 기술이 좋다.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한 거죠. 대한민국 너무 저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정치는 지금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데 개판 5분전을 만들고 있지만 기업인들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린 주식쟁이니까. 그죠? 주식쟁이니까 기업이 잘하면 우린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돈 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 잘 가셔야 돼요. 저는 항상 이거 이럴 땐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아유, 그럼 우리 세대는, 차세대는 또 좋은 일이 벌어지, 그냥. 그럼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 정치가 지금 개판이 돼서 그렇지. 저 하이트진로 잘 나가고 있죠? 아, 신고가 뭐 연일, 오늘 모르겠어. 하이트진로 진짜. 아유, 이건 무슨 일이야? 멀리 가겠죠? 멀리 갑니다. 아유, 이건 뭡니까, 이거? 배당 받으러 가면서 시작한 건데, 배당 받으러 가는데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어. 전문가님, 나 이제 사도 괜찮을까? 사. 좋은 일 벌어질 거예요. 더갈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배당 받으러 가도 지금 벌써, 아유, 87% 났어. 아, 1년 조금 넘었는데, 배당도 많이 줬어요. 5% 배당 받고, 주가 팔긴 뭘 팔아? 더 사는 거지. 어우, 더 사, 더 사, 더 사, 더 사. 올라가는데 더 사야지. 뭘 팔어? 팔기는요. 이 87% 돈이 얼마? 더 샀으면 돈이 더 커진 거지. 아, 이렇게 갈때 사야 되는데 꼭 언제 사? 이렇게 떨어지는 놈을 본전 찾아, 본전 찾아. 아, 본전 찾아야 된다니까요. 또 사야 돼, 또 사야 돼. 실제 우리 유리원이 물타기를. 삼성전기, 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삼성전기를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공공클럽에서 여기서 사갖고 온 거예요. 1년 내내 물타기를 했어.
돈이 얼마나 있길래 그죠? 물타기 대왕님이야. 물타기 대왕을 한 거예요, 진짜로요. 제가 또 떨어지면서 여기서 딱 올라가길래 추세전환 나간다, 매수 들어가세요, 추가 매수. 아, 전문가님 말도 꺼내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 1년 내내 물타기해서 그냥 이 종목만 쳐다보면요, 그냥 우라통이 터지니까 전문가님 사지 말라 그러세요. 사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 간다니까 사요, 더 사, 더 사요. 에? 비중 무척 많아요. 사요. 그래도 빨리 단가 낮추고 싶다며 사요. 사, 안 사요? 또 나갑니다. 사세요? 안 사요? 또, 아이, 아, 근데 자꾸만 나가는데 좀 이상한데? 괜찮을까요?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내가 손실이 너무 컸는데, 여기서 이거, 공매도 나가면서. 공매도라면 이가 갈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올라가니까, 아, 점점 수익이 커지니까, 아유,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더 사라니까, 더 샀으면 얼마나 좋아. 벌써 이게 이만큼 나갔잖아. 그랬더니, 와, 물타기. 이제 진짜 물타기를 여기서부터 불타기를 했으면 순식간에 단가 내려오면서 나는 벌써 수익을 깔았지. 와, 요걸 몰랐지. 그죠? 순식간에 벌써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뭐, 자, 우량주 장대음봉 사라고요? 우량주 장대음봉? 뭐, 가치 투자는 장대음봉 사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추세전환 나가면서 매수. 또 추가, 박스, 매수, 또 박스, 매수.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샀어. 잘라버렸어. 50% 손절. 이제 사야지. 더 사. 더 사. 아, 그돈 갖고 어디 가요? 또 사야지. 아, 이게 MLCC가 내년엔 좋아진다는데, 2020년 되는 MLCC 가격이 상승해서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라는데, 그러면 더 사지, 뭐. 더 사지, 더 사지. 아이씨, 뭐냐. 이거 순식간에 이렇게 가버렸냐. 와, 참. 아유, 지금 더 샀으면 이게 본전이 넘었잖아. 벌써 수익 깔았잖아. 그게 이걸 모르니까 그냥 죽어라, 그냥. 그죠? 그러니까,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돼지는 도살당한다. 돼지는 왜 도살당해요? 그죠? 도살당하잖아요. 맞아요? 아, 돼지가 도살당한다니까요. 아니, 이게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떨어지는 거 자꾸 사니까 탐욕으로 죽는 거예요. 여기 오면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아이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으니까 나 이걸 어떻게 팔지도 못하고 안 팔지도 못하고. 돼지는, 아니, 미련한 곰은 이거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미련한 곰통. 아예 떨어져도 곰은 들고 가거든. 그죠? 곰은 들고 가니까 황소도 들고 가. 근데 돼지는 자꾸 떨어지네, 더 사. 그러니까 투자에서 손해를 입는 것은 탐욕스럽게 행동할 때와 거대한 이익이 발생했는데 실현시키지 못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 분석조차 확인도 없이 주식을 매수하다가 주가가 빠지면 추가 매수로 손실이 커지면 들고 가다가 항복해버리죠. 그죠? 들고 가다 항복해버리죠. 여기서 딱 항복! 아이고, 나는 죽었다, 이제. 하지만 좋은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돼서 비이성적으로 충분히 하락했다면 오히려 보유한 종목을 매수할 절호의 기회가 오더라. 오, 추세전환. 나 추가 매수해야 돼. 이런 시장의 변화를 빨리 간파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에서 돈이 벌리겠죠. 아이, 그걸 몰랐네. 시장 상승 국면이 들어서 실적 장세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약세 마인드로 투자를 강한 종목을 담지 못하고 있다면 계좌 수익률은 틀림없이 형편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죠? 대중은 좋은 경우든 나쁜 경우든 간에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좀처럼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당하고 나서야, 아!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템플턴 전문가가 이미 대응해서 사라고 그랬는데, 대응해서 더 사라고 그랬는데, 도망갔어. 그러니까 돈은, 아이고, 그래서 잘라버렸더니, 잘라버린 순간, 촥 올라가면서. 제가 가장 이제 아까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 똑같은 상황이 S오일이었어요. S오일이 정말 불쌍한, 왜? 한진해운이 망할 때가 이때였어요. 2014년 12월. 이걸 28. 몇 퍼센트를 들고 있었어요. 한진해운이 이 주식을 28. 몇 퍼센트를 들고 있었어요. 28%만은 이게 도대체 몇 주십니까? 한 3천만 주, 30% 잡으면 한 3천만 주 되겠죠? 3천만 주를 들고 있었어요. 만약에 한진해운이 채권단이 딱 1년만, 1년 반? 자, 1년 반까지만 가자. 1년 반까지 여기까지만 연장을 해줬으면. 3천만 주에 얼마예요? 10만 원이면, 10만 원 갔으면 얼마예요? 3조입니다. 그러면 깨끗이 빚을 정리할 수 있었겠죠. 안타깝죠.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나 여러분의 운명이나 주식의 운명도 똑같다. 나는 여기서 항복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뭐. 아, 좋은 주식사인데 그냥 들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황소, 곰도 돈을 버는데 탐욕스런 돼지만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탐욕스런 돼지만 잃어버리는 거지. 이거 탐욕스런 돼지잖아요. 여기다가 또 전문가가 추천해서 30명을 갖다 몰빵 찌르라. 정은이끼리 뭐 회담을 하면 뭐 무슨 일이 벌어진대나. 한진해운 망했으니까 예사하면 대박 벌어준대. 그랬다가 그냥 깡통이 30명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환경와우TV에서 강의 잘하고 계시더라.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회원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아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 전문가도 개인적으로 아는 법도 없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사줘갖고 30명이 깡통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돈을 잘 버는 기업이냐? 지금도 돈못 벌어. 아주 바닥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도 여러분은 싸다는 이유 때문에 살라고 덤비고, 전문가도 바닥이라고 사준다고요. 차트가 바닥이니까 사면 돈 되지 않을까? 그죠? 나 사갖고 있는 사람 한번 눌러보세요. 아직도 산다. 나도 사갖고 있다. 1번. 그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5대1 감자에서 감자탕 먹고 주가는 박살나고 돈다 잃어버린 거지. 사지 말라 그러면 더더욱 사요. 싸다는 이유로. 주가가 올라가면 왜 오르는지 얼마나 들고 갈지 기준이 없으니까 막연히 더 상승할 것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팔지 못하고 반대로 떨어지면 본전 생각에 더 움츠러들고 매도하지 못하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가치를 분석해 가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투자자가 돈을 더잘 버는 거예요. 투자자로서 시장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듣느니 시장에 미치는 펀더멘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감시하는 것이 여러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저건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어떤 일이 벌어서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거 생각해야 돼.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맨, 그죠? 차트가 바닥이니까 사야 된다는 둥, 뭐가 된다. 물론 성공하는 종목도 있지만 실패하는 종목이 더 많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전문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패한 종목보다 성공한 종목을 더 앞세우지, 실패한 종목을 여러분이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부실 종목 사가지고 떼돈 벌겠다고 들어가서, 자, 뭐, 부실 종목. 기업 가치 분석을 봐도, 실적을 봐도, 아무 별볼일 없고, 유보율 다 까먹어서 감자만 예정되는데, 뜨거운 감자탕만 나와야 되는데, 그 감자탕 종목을 매수해서 싸다고 들어가려고 그래. 저한테 와가지고, 전문가님, 싸니까 이거 사면 안 될까요? 지하실이 아직 더 가야 돼요. 그랬더니. 지하실이요? 그럼요. 아니, 지하 내려갔는데, 지하 2층, 3층이라고 없나요? 아니, 4층, 5층 더 내려가면 어디, 그러다가 상장 폐지. 끔찍하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어팡이 못 가는데. 국순당, 아, 잘 나갔지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얘하고 박살 난게 얘하고 또 누구냐 하면 쇠주. 무슨 무학 써준가 무학. 이게 내가 드디어 참이슬을 꺾겠어. 진짜 잘 나갔죠. 무학이 엄청 잘 나왔어요. 이게 기업이 사장이 뭘 했냐면 파생상품을 만진 거예요. 비상장 기업 만지고 주식 투자했어요. 그랬다가 얘가 실적 부진, 실적 부진 하면서 떨어진 2억까지 들어. 아휴, 야 지금 6만 5천짜리가 8천원까지 들어갔어. 그럼 뭐요? 8분의 1 토막난 거예요. 무섭죠? 국순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된다. 제대로 된 투자가 여러분을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앞에서는 언제나 어리석은 행동을 막아주는 심리 법칙, 황금 법칙이죠. 황금률이라는 거 있죠. 황금률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그죠? 황금률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예. 내가 남한테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을 대접해야 된다. 황금률이잖아요. 증권 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증권 분석은 통상 세 가지로 얘기하죠. 그죠? 세 가지로. 어떤 거로 세 가지? 기본적 분석. 주식의 내재 가치를 분석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잖아요. 두 번째, 기술적 분석. 주가와 거래량의 과거 흐름을 분석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한다. 세 번째, 심리적 분석.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면서, 아, 네, 반갑습니다. 자신들이 돈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면서 흔히 터무니없이 무슨 일을 벌려요? 실수를 하고 비논리적인 가정을 세운다는 것을 보고 탈러 교수가 이제 행동 심리학, 행동 경제학을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적인 뭘 깊이 파고들었고, 그게 심적인 분석의 틀로 이루어진 것이 심리적 분석. 이걸 행동 경제학, 행동 심리학, 행동 재무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투자금에 앞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첫째는 우리는 인간이에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방해하는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정. 자, 저하고 우리 사랑방님하고 모르면, 그죠? 돈과 관련이 안 되면 싸울 일도 없고 아무런 잘못될 일도 없어. 돈과 관련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돈과 관련 있으면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을 잘해요. 근데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가 돈 관련되기 때문에 자꾸만 행동을 이상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돈이라는 게, 그래서 이 주식도 돈과 관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땐 두려움 갖게 되고, 어떤 땐 욕심을 갖게 되고, 어떤 때는, 그죠? 역발상으로 봐야 되고, 어떤 때는 낙관론을 봐야 되고, 어떤 때는 지나친 과신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편향을 갖게 되고, 자, 그러면 하나씩 실제 행동경제학에서, 이게 지금 한양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좋은 책이 있는데 지금 절판돼서 없다고 그래요. 저는 먼저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20가지 그 편견에 대해서,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그 20가지 편견인데 아마 지금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책이 안 나와요. 한양대에서 출판한 건데요. 저는 이제 봤으니까 책이 갖고 있는데, 자, 인간은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시장은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그죠? 탐욕과 공포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래 경제학이라는 것이, 그죠? 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경제학적 이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수요 공급이라는 이론이 완전 경쟁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자, 그러면 수요 공급의 완전 경쟁이 이루어졌다는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행동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완전 경쟁을 이룬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되죠. 이렇게 완전 경쟁을 이루는 수요 공급 곡선이 아니라, 실제는, 그죠? 공급 곡선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죠? 더 이상 공급이 안, 수요 곡선. 그죠? 차트가 이상해요. 수요 공급 완전 경쟁처럼 이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공급이 한계가 있고요. 그죠? 주식이 한계가 공급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살 사람은 무진장 많은데 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주가가 한없이 올라가. 이렇게 완전 경쟁.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전제했는데 아니, 돈과 관련해서는 인간이 합리적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것이 탈러 교수가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 심리적으로 흔들리구나. 그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구나. 돈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재정적 기쁨과 고통을 살펴보면 수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이 두배 이상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떨어지면 못 파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못 팔죠. 본전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 내가 배웠을 때, 아, 이럴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돈을 더 버는구나.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는데도 본인이 몰라요. 본전 찾을 거라 죽어라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죽어라 들고 가는 거죠. 근데 더 떨어져.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보다는 손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자르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고통을 참지 못해서 못 자르는 거예요. 시장에 나쁜 행동을 제어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근시안적 손실 혐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고루 담으면 분산 투자라면 하나의 포트가 잘못돼도 나머지 포트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좋은 기업이면 여러분이 안 가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기다리면 걔가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내가 좋은 기업은 먼저 수익을 내주면서 이걸 복구해 주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게 포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 포트를 짜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포트를 짤 테니까 여러분도 저 따라 하세요. 그럼 돈 법니다. 뭐 신경 쓸거 있습니까? 뭐 팔고 사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자기 자녀한테 전문가들이 자기 자녀한테 주식 추천하는 사람 있어요? 또 조카한테, 친척한테, 동생한테 주식 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전문가들이요? 없어요. 템플턴은 근데 하나죠. 템플턴은 추천합니다. 조카, 동생, 친척, 제 아들 다 주식 사라고 그럽니다. 저만 잘 제대로 안 하죠. 저는 전문가니까 잘못하면 선행매매에 걸려들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카들, 동생들 뭐다 주식 사라고 그러지만 왜요? 돈 버는 걸 알았으니까. 아, 돈 버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왜안 해요? 당연히 해야지. 자기 자녀한테 주식을 추천할 수 없다면 여러분 안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문가를 검증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자식한테 주식 추천하십니까? 안 합니다. 그럼 안, 나도 안 해. 그죠? 못 믿잖아,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간단하잖아요. 검증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럼 주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욕심낼 때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는 말이, 워런 버핏의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주식은 역발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장에 상승하는 그죠? 수요 공급 이론이 아니라, 다 이게 수요 공급의 이론이 감정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탐욕과 공포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이성적인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그걸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공부하고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과거에 어떤 누구나 기억할 수 있죠, 과거라는 것은.
또 투자 방식 약세장에 높은 수익을 냈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TV에서 오늘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는 기사들로 넘치죠. 아, 뭐 이게 어떻게 돼서 뭐 과거에 어떻게 됐으니까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그거 다 뭐예요? 오늘 한 얘기 몇년 지나고 나면 그게 맞을까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아, 내일 뭐라 그러더라. 저도 잠깐 듣다 보니까. 아, 내일 뭐 요거 얼마까지 떨어질 거라고. 아, 얼마까지 떨어질 걸알것 같으면 신을 하지. 자기가 신인가? 이렇게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 이 주가가, 아니, 얼마까지 떨어질 거래. 올라갔다가 조정 들어가니까 요거는, 아, 뭐, 그죠. 11,000원까지 떨어질 겁니다. 아,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알수 있어요, 이거? 오늘 떨어지고, 내일도 떨어지고, 모레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상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런 걸 TV에서 나와서 얘기하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확률을 알지 못하는 것도 확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건100%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유리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이기는 경기를 가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런 걸 버려버리고 자꾸만 무슨 뭐 얼마 간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 가서 거다 갖다 그냥 몰빵하고 그러니까 다치는 거예요. 얼마 간다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거다가 대고 몰빵을 해요. 돈 계산부터 시작하는 거야. 야, 주식이 무하기에 지금 이제 바닥인데 아 이게 올라가면 뭐 2만 원은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 갖다 그냥 일단 몰빵해. 이게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그죠? 이게 A라는 아파트가 지금 5억이라 그러면, 아, 이게 저몇 년만 지나면 이게 15억 갑니다. 그러면 그냥 거 가서 살라고 아우성 쳐. 스토리 마케팅에 걸려드는지도 모르고. 그죠? 네, 즐거운 설날 되시고요. 행복하세요. 그죠? 이런 거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좋은 기업에 저축해서 여러분이 꾸준히 부자 되는 거. 그게 행복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카 그거 사라 그러고 동생도 주식 사라 그러고 조카도 사라 그러고 친척도 사라 그러고 그죠? 좋은 주식 사서 묻어놓으면 분명히 돈이 된다. 그걸 왜안 하냐? 제발 부실 종목 사지 마라. 그러면 돈이 되는데 그거 참냐 못 참느냐는 본인의 힘에 달린 거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돈은 저절로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지나친 과신, 인간은 어떤 뭐가 중요하다고는 지나친 과신, 전문가에 대한 지나친 과신도 안 되는 것이고, 그죠? 세상 일에 대한 지나친 과신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나친 과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은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맹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이 다치는 거잖아요. 왜 맹신을 하죠? 아, 저 전문가는 무조건 다 옳다. 이건 맹신이잖아요.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저게 진짜 잘하는 건가? 제대로 우리를 나를 저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건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맹신하려고 덤벼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항상 주식과 모든 것은 세상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맹신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언제나 검증을 해서 올바른 주식. 그래서 어떤 편향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재주 좋은 그죠? 좋은 관리사나 금융사, 영업사원들은 당신에게 정보를 주고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지는 않은 방법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제 이번에 그래서 하나, 뭐죠? 하나, 금융투자인가요? 애널리스트가 이거 좋다고 계속해서 리포트 가격을 올려놓고 자기는 팔아먹고 돈을 왕창 챙겼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런 걸 보고도 참고 삼아서 보고 비판적으로 시각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돈을, 아, 이제 뭐 어떤 종목 보면, 아, 뭐 이게 뭐 나빠져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고, 그래놓고 뒤통수 한대딱 치고서 있죠. YG엔터도 그냥 폭락시키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대투가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지나치게 사고했잖아요, 애널리스트가요. YG엔터. 여러분이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YJ, Y, 뭐죠? JYP. 아, JYP.
엔터. 이때 실제로 벌인 일이 뭔데요? 100억이 나야 되는데 85억 났다고 어닝 쇼크래. 참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00억이 나야 되는데 85억 냈다고 기대치에 어긋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기대치에 어긋났다고 여태 보고서 발표하는 반에 그냥 기관 외 그냥 공매도 막 들이쳐버린 거예요, 이틀 동안. 그 개인들 다 죽여버린 거지, 뭐. 나중에 사과하고 난리 났지, 뭐. 그래서 참 이게 짜고 치는 고수다. 이번에 그래서 또큰 집에 갔어요, 한 사람. 애널리스트. 돈 수십억 챙겼대잖아요. 계속해서 장난쳐가지고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주식 공부를 하고 어떻게 장난치는지 이해하고 그걸 갔을 때 나는 이런 걸 흔들어도 좋은 기회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라. 저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은 맹신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 이게 지금 아마 그거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뭐, 이 차트가 지금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 거래소에서 밝힌 내용. 그죠?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장난친 거죠. 1차 보고서, 2차 팔아먹고 도망간 거예요. 돈다 챙기고. 차명 계좌로 해가지고 돈 주식 잔뜩 해가지고 돈 챙긴 거예요. 그죠? 절대로 여러분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배워서 정상적으로 가고, 정식, 여러분이 정석으로 갔을 때 행복한 투자라서요. 부자 되는 길로 가시라는 거예요. 공부하실 분은 언제나 오시고요. 저는 가는 길이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포트를 담아서 가는 방법. 그죠? 포트는 각각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지금 뭐 설날 이벤트를 하시니까 진짜 싸게 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고요.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좌우하니까 이벤트를 잘 활용하시고요. 기업을 제대로 재무 분석을 배우시고 그다음에 가치주를 어떻게 들고 가는 건지 추세 매매를 어떻게 들고 와야 큰 수익을 내는 건지 그런 걸 하나 둘씩 배워갔을 때 자꾸 오면 급하려고 그래요. 급할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가고 있을 때 여러분 급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천천히 배워가면서 있죠. 주식 매수에도 절대 늦는 법이란 없어요.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이 아, 기술적 분석을 차트를 어떻게 분석해서 가는지 이 40강을 통해서 그죠? 저는 여기 보면 기본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다음에 심리적 분석,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전략 이게 40강이 매일매일 저녁마다 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을 분석하고 차트는 어떻게 보는 것이고 이벤트를 활용해서 잘 활용해서 행복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